일단 저는 아이랑 같이 시간을 함께 충실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랑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네. 어릴 때부터 보면 놀이터에 같이 나가도 그 작가님 이번에 쓰신 책을 보면 이제 강점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이 강점을 이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게 좋아하는 거. 네. 이 좋아하는 일을 좀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뭐 나이가 든 성인들도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이런 분도 많잖아요. 좀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이랑 같이 시간을 함께 충실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랑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네. 어릴 때부터 보면 놀이터에 같이 나가도 보통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가면 놀이기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네도 타고 뭐 미끄럼틀도 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저희 둘째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없어져요, 애가. 네. 그래서 어디 있나 찾아보면 네. 놀이터 옆에 있는 화단에 가서 네, 흙을 파고 네. 또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깨달은 거죠. 네. 아, 얘는 놀이터, 놀이기구 이런 활동적인 거에는 크게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나무나 꽃을 보면서 정적으로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깨달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잘 놀고 있으면 휴대폰을 보게 근데 이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네. 네, 저도 노력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가 하는 것을 그냥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가 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엄마 일로 와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엄마 아빠로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그쵸. 귀찮고 가장 이제 공포스러운 한마디이기도 한데 그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이제 네. 따라가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이제 좋아하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하고 조잘조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하기도 하고 질문도 자주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뭐 몰입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아이들의 집중 시간이 짧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절대 집중력이 짧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은 몇 시간도 어린아이들도 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입을 하는지 그리고 도서관에 혹시 가신다면 또 아이가 어느 서가에서 오래 머무는지 네. 네.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둘째 아이가 같은 경우에 놀이터에서 놀이기구 갖고 노는 것보다는 화단에서 흙 만지고 뭐 네. 풀 만지고 나무 만지고 놀더라. 그 어린 시절 지나서 이제 초등학생 있잖아요. 그 모습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뭔가 이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네. 지금도 꽃 뭐 식물 그리고 곤충 네. 나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난 겨울 방학 때도 네. 도서관에서 겨울 숲 탐험 뭐 이런 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갔더니 겨울 눈도 살펴보고 그리고 땅에 그 이렇게 낮게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이나 풀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거에 대한 공부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고 났더니 또 아이가 집에 와서 또 그 책을 또 찾아보더라고요. 관련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저희가 겨울 등산을 또 그 이후에 갔었는데 네. 또 그러니까 등산을 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볼 것도 많고 그리고 엄마한테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을 엄마 이거는 뭐 무슨 나무 겨울 눈이야 이건 잎눈이고 네. 이거는 꽃 눈이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느라고 네, 등산 네, 목적지까지 가는데 굉장히 네,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좋아하는 것과 강점은 좀 다르잖아요. 좋아하지만 강점 아닐 수도 있고 네. 좋아하는 게 강점일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혹시 그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아 이게 강점이다 네.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뭔가 신호들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네. 어떤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보니까 결국은 좋아하는 것 플러스 태도더라고요. 태도라는 것이 결국은 네. 끈기와 네,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도 축구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재능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 피나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공한 사람들, 자기의 강점을 자기의 어떤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네. 제가 보니까 끈기를 다해서 어쨌든 자기 강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얼마나 끈기 있게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고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거에 정말 몰입 해서 끈기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할 수 있다면 네,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도를 잘 지켜보면은 강점으로 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게. 아 그렇죠. 아이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가능성이잖아요. 아직 아이의 좋아하는 것들이나 강점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현재의 모습을 최대한 찾아주고 그리고 그것이 또 강점으로 갈 수 있도록 끈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니까 많은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강점을 찾아준다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어떠세요? 몇몇 아이들은 사실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누가 봐도 이제 특출난 거예요. 강점이 뚜렷한 아이들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강점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의 어떤 표현이 서툴거나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집에서 네. 부모님이 함께 하면서 아이가 어떤 말수도 적고 이럴 경우 아이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서 부모가 캐치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시간에 네. 관찰을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가지고 또 여유를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 드러나는 강점이라는 것은 학업에 관한 강점, 학업과 연관된 강점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강점이 아이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집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아이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공부에 직공부를 넣으셨군요. 실제 작가님 자녀분들 네. 뭐 사례 같은 거 좋고 실제 우리가 강점 직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강점을 좀 찾아주고 그것을 좀 가능성 열어줄 수 있는지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관심사가 뭔지를 일단 살펴보려고 제일 먼저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랑 같이 있다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깊이 있게 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가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라고 해서 그 분야에 어떤 조예가 깊거나 그렇죠. 또 뭐 지식이 많거나 그렇기는 사실 힘들 수 어렵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첫째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네. 지식도 없고 네. 그냥 단순히 자동차라는 것은 이동수단일 뿐으로 생각하는 엄마에게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경험시켜 주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해보니 가장 그래도 손쉬운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책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영상을 같이 보는 거였고 네. 그리고 하나는 체험학습을 다양하게 같이 가보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책 얘기를 해보면 저희 아이가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어릴 때는 자동차 관련 책을 많이 사줬었어요. 여러 번 책을 반복해서 읽어서 사줬었는데 어느 순간 또 반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빌려다 줬는데 같이 도서관에 가서 자동차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책을 쫙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매주 몇 권씩 조금씩 이렇게 빌려와서 같이 읽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동차로 검색을 해도 더 이상 그쵸. 아이가 읽을 만한 책들이 없는 시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아이랑 같이 우리 도서관 다 털었다 막 이러면서 도서관 털기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한 도서관을 그렇게 다 털고 나면 다음 도서관으로 이동을 해서 또 그 다음 도서관을 털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로 아이가 책을 다양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DVD, 영어 DVD나 아니면 뭐 한글로 된 영상들을 주로 찾아봤었는데요. 네. 이게 또 아예 영어 공부와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폴리 타요 이런 거는 저희 첫째 영어 공부에
유튜브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하게 됐고 지금은 뭐 현재 또 다른 자동차와 관련된 뭐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또 공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학습인데요.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 운전을 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마는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좋겠어. 항상 엄마 대신 운전을 네. 해주고 싶어 하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운전을 해볼 수 있는 모의 운전을 해볼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그리고 운전해볼 수 있는 뭐 배터리카라던가 네, 네. 아니면 뭐 카트나 루지나 뭐 범퍼카 놀이 동산에 네, 그런 것들 타볼 수 있도록 했었고 저희 지역에 마침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견학을 신청해서 자동차 네.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공정도 아이가 살펴보도록 해줬었고요. 그 외에 뭐 자동차 관련된 곳, 뭐 세차장이나 뭐 폐차장, 정비소, 뭐 자동차 검사소, 또 모터 스튜디오, 자동차 전시장 이런데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이가 뭐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인터넷 자료도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 아이와 같이 인터넷 자료를 찾아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차장이나 정비소나 이게 또 멘토와 전문가와의 만남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아이가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런 경험을 주기도 하고 또 글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자동차를 주제로 여러 편의 글을 써보는 거죠. 마치 작가가 책을 내듯이요. 네. 네, 목차를 짜듯이 이제 목차를 짜고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유, 뭐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또 자동차로 뭐 놀이하는 방법 이렇게 글을 다양하게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자동차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졌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자동차 막 해서 막 도서관 털기 막 하고 네. 영상 찾아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 나 이제 안 할래, 재미없어. 네.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나요? 어떤가요?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네. 네, 그런 경우 있고요. 사실 저희 첫째도 이게 자동차라는 관심사가 계속 이어져 온 건 아니고 중간에 뭐 관심사가 또 끊겼다가 또 뭐 어떤 계기로 다시 예전에 어떤 그런 기억이 소환되면서 네, 네. 네, 또 다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뭐 연결고리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집 공부를 하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역이는데 네.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또 RC카를 좋아했는데 네. RC카를 또 실컷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증이 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다가 또 한참을 잊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동네 공원에 가다가 누가 이렇게 드론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드론 날리는 걸 보면서 이제 드론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나 드론을 날려보고 싶어. 그래서 드론을 이제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드론을 날리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드론에 또 관심이 가게 되니까 똑같이 이제 책도 찾아보고 또 영상을 찾아보고 드론 쇼도 가보고 드론 쇼를 하는 회사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기도 하더라고요. 네.